안녕하십니까, 게임왕 스튜디오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 블러드 오키드 패치 나왔었죠. TTS랑은 다르게 본 서버에 적용됐기 때문에 테레스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TTS에도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뭐 테마파크 맵에서 테레스 진단 클래식 하고요, 실전 난이도입니다. 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같은 경우에는 샷건 혹은 경기관 총이긴 한데, 경기관 총의 데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도 못하고, 샷건의 데미지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편이어서, 근데 그래도 일단 중거리 사격이 가능한 경기관 총이 훨씬 더 나은 걸로, 그리고 접촉 폭약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합니다. 칸델라와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정문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iminate all hostiles. 쭉 가면 이렇게 앞에 보이죠? 여기. 아, 너 어디 보고 있니? 뭐지?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테레스 진압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던져도 되고, 던져도 되고 굴려도 되고 벽에 부착도 되는 만능 성광입니다만, 본인한테는 면역이고요. 성광탄은 테러리스트 AI들이 던지는 성광탄 혹은 아군이 던지는 성광탄은 면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굴렸을 때 밴드 배터리 닳으면은 터지고요. 예거한테 요격되고요. ADS. 여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일단은 카페 통로까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굴릴 경우에는 개꿀인데, 근데 이렇게 제대로 굴릴 만한 상황이 별로 안 나온다는 게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벽에 부착할 때는 여기에 접착 포개로 한 상태에서 칸델라가 없지만 여기 부착한다는 생각으로 붙인 상태에서 칸델라의 레이저가 다 끝났을 경우에 퐁퐁퐁 할때 이렇게 부셔가지고 진입해서 잡는 걸로. 뭐야? 뭐지? 뭐 왔었나? 살려줘. 일단 경기관 총이기 때문에 라이플 마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있을 만한 위치를 그냥 쏘고 이렇게 조준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레이저는 달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유령의 집 계단으로 가는 걸로. 나머지 10명을 처치하기 위해서 보급 한번 먹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뭐 권총으로 상대해도 되고. 와이어 이제 패치가 됐죠. 한번, 두번 끝. 그리고 이제 뛰어도 그렇게 속도 저하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10명이 위치하에 1층에 있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요. 총으로 좀 잡고. 어디지? 한명더 있는 거 아니었나? 권총 생각보다 괜찮아요. 연사력 되게. 광클 하면은 광클 한 대로 그냥 나와가지고
바리케이드 뜬 소리 났는데. 권총 이거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보다 연사력이 빨라가지고. 물론 뭐 나머지 한 명 계단에서 오겠죠. 면역 안 되죠. 성광탄 제대로 맞았습니다. 권총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연사력이 FBI 권총보다는 확실히 좋고, 연사력이 되나 광클? 게다가 일단 거의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권총도 괜찮고. 권총 샷건 한번 해볼까 나중에. 일단은 잉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리고 던지고 타이밍 맞춰서 굴리거나 던지거나, 바로 앞에 던졌을 경우에는 바닥에 닿자마자 터지기 때문에 일단 멀리서 던져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굴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밴딧은 이제 앞으로 드론 구멍에다가 와이어 깔고 배터리 깔고 하겠죠. 드론 막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마 잉 칸델라도 바로 부서지고 할 거기 때문에 나름 그런 식으로 밴딧이 더 이상 C4를 안 들게 되는 그런 플레이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하고. 일단은 네, 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